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풍문전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사람이 혼자 수도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민은 살아있는 예수는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동이. 그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본부가 예루살렘의 그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그들의 그 예수를 그러니까 친견한 막 불교로 말하면 성문들이 지키고 있던 교회가 하나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기서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신약성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가 있고 근데 사복음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예요? 사복음서는 예수의 네 가지 종류의 전기 문학이에요. 예?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전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밝히는 역사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래가 쭉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성경의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성립한 문헌이 뭐겠습니까? 복음서겠어요? 바울의 편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서를 쭉 보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게 먼저 있고 이건 예수가 옛날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 전도하러 댕겨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로 예수 천반에 이 신약 성서에서 제일 먼저 성립한 문헌은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게 대개 AD 49년 정도. 그리고 나는 갈라디아서라고 보는데 이제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이게 히랍에 있는 도시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이전에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거든요. 복음서가 없고 예수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예수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3년 수도를 하고 사막에서 전도 여행을 떠난 거야. 존재하지도 않은 자기가 본 사람 본 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대박을 치는 거예요. 자, 대박을 친 게 대개 뭐냐면 AD 49년 정도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인서를 쓴 게 AD 55년경.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그 로마로 다 결국 가게 되는데 그것이 AD 한 61년경.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AD 63년에 네로의 박해 때 죽는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자, 그러면은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이게 AD 70년경에 쓰여졌어요. 71년이나 72년. 예루살렘 성전 직후에 멸망 직후에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서를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바울의 서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으로 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신도를 만들어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떠나요. 그러면 거기서 신도가 와. 아유 이렇게 하시라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쌈박질합니다. 그러면 야 니들 쌈박질하지 마라. 쌈박질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실은 이러하니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들이 쌈박질을 하니까 그 교회 쌈박질 하는 거 말리는 편지가 성서의 최초의 문헌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것들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쌈박질 한 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쌈박질 한 거. 예? 네?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을 쌈박질 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면은 그것도 옛날에는 뭐냐면 이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 순회 편지라고 그래서 그 에피스를 가지고 단순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댕기면서 낭독을 해가지고 그 동네 교회들한테 전체들이 공동으로 읽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개 캐릭스라고 해서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댕겨요. 그러면 뭐냐면 그 편지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양피지에다가 그 당시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대서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피가라는 게 굉장히 무드질해가지고 섬세하게 만든 종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그런 편지들을 지금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만 해도 대단한 게 남은 건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의 편지들이 쭉 있었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이 기독교 운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계열에서 네? 성문 계열에서 야 진짜 예수는 이거다 하고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가복음 이전에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얘기가 없습니다. 예.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나요? 바울의 서한 속에는 예수 이야기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여기서 사막에서 고민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선 정보가 없어요. 예수 정보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바울은 대학자예요. 대학자예요. 자, 그러면 유대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다. 로마가 이렇게 침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물리적인 힘도 없고 혁명을 할 동학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가 우리 민족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되지 않냐. 바울이라는 사상가는 내가 보기에는 대혁명가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신념이 깔려있다. 이게 혁명의 역량 아니냐. 얼마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사막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정나라하게 나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정나라하게 사막에 있는데 고민을 하다 그럴 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두 가지 죽었다 살아났다 두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해보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서 크로스, 십자가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여기서 이렇게 아주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여기서 죽었다는 건데 이 크로스라는 사건을 해석하자. 아, 이거를 해석하자. What is cross? What is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를 사막에 앉아서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했을 때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우선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는 죄가 없었는데 뭐야? 죽었다. 형법에 저촉돼서 죽었다. 이것이 뭐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한 거죠. 자, 이거를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는 완전히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 혼자 무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죽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계를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를 끝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의 중압에서 그 모든 죽음의 죄를 자기 혼자 걸머지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원될 가능성을 열었다. 왜?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제1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논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잠깐만 이렇게 바울의 논리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면 그러면 십자가에 뭐 바뀌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바울은 위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을 너의 삶의 지평에 수용하라. 이거를 피스테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지평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너의 모든 죄악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토굴에서 고민을 하다가 야! 예수의 죽음이야말로 전 인류에게 돈수를 강요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해가 됩니까?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잖아. 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강렬했는지 이해가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은 위대한 문장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문장들이 눈물이 날 정도로 나같이 그 히라버에 정통한 사람들이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력은 이거는 대단합니다. 도노가 쉬운 겁니까? 현실적인 인간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컨버전이라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오라는 문제가 이 깨달음이라는 문제가 막말로 하면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일 수도 있다고. 자, 뭐 어릴 적에 좁은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살다가 이렇게 보면 나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이렇게 살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인식의 지평이 뭐 대학을 가서 어느 교수 강의를 듣는데 확 넓어진다. 그럴 때도 오가 온다고요. 그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각 아닙니까? 근데 그 각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게 이제 대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싯달따는 대각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도 같은 수준에 내가 보기에는 각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그 핍박하던 예수가 오히려 자기의 숭배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엔 하나의 도노 사상의 하나의 유파인데,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몇 번 듣겠지. 근데 교회 운동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예수는 죽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예요.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말로는 공허해요. 호로록 가버렸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믿음만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냐면 그 예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데 곧 다시 온다. 아시겠습니까? 미르 가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곧 다시 온다. 예, 다시 온다. 죽었다, 부활했다, 뭐냐면 다시 온다. 이거예요. 다시 온다. 예. 그러면 이 다시 온다라는 거를 파루시아, 재림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재림. 근데 이 재림 사상이 굉장히 바울은 진지하게 믿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믿었어요. 곧 온다. 그래서 뭐냐면 그 곧 오는 재림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재림의 날에 네가 이게 뭐냐면 이게 디카이오 신의 테우스라고 그러는 건데 이 디카이오 신의 테우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속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바울의 용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을 여는데 그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정의로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써 나는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안 해요. 교통법규를 아니 우리가 뭐 법을 많이 지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걸 갖다가 justification이라는데 그것은 자체가 뭐냐면 그거를 나의 지평에 수용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디카이오시,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정당한 관계 수립, 인간과 하나님의 정당한 관계 수립을 위해서 재판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재림이 곧 오니까. 그것이 뭐야? 교회 운동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힘이다.